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한 달여 만에 자초유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인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 강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위법을 저질러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말 전가의 이슈, 여상훈 변호사님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먼저 민주당 의원총회가 15일, 그러니까 어제 열렸는데요. 네. 박강훈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추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안건, 이것이 추인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그 돈봉투 사건 등뭐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뭐 우리 말에 뭐 도둑이. 제발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으면은 예.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아니 제가 뭐 경찰 조사받을 게 없으면 뭐 경찰이 요새 무슨 단속 강화한다 예. 예.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벌써 20명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가 또 제일 중요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수사선상에 올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혁신위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운명을 조금 불안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또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이 혁신위가 그걸 받아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꼭그 어떤 이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니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위에서 그걸 내고 이제 예.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다들 그렇게들 예 그래야 생각했죠. 최고위에서 이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못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오늘 그 신문보다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네. 이 불체포 특권 거기에 관해서 부당한 검찰 영장 청구는 거부하는 안도 나왔대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갖다가 통과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전혀 모를 정도. 왜냐하면 부당한 검찰 수사, 이건 붙이기 나름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맨날 그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고, 저건 부당하죠. 검찰이 지금 자기들 더불어민주당에 향하는 영장 청구, 이런 수사 뭐 거는. 다 부당한 예, 거예요. 그럼 이름 붙이면 다 부당하니까, 정치 그거는, 보복이고 예. 정치 그리고 탄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할수 없다 이건데요. 이게 알면서 그런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검찰이. 해봤자 판사가 이번에 몇건 봤지 않습니까? 그 지금 검찰에서 영장 기각한 거, 법원에서 그런 거 보면은 이건 법원에서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게 법원에도 가기 전에 그냥 막아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목을 붙이는 게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는 이제 겁이 나니까 아예 검찰을 갖다 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군사 정권 시절에 검찰이 군사 정권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뭐 재벌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 전부 다 구속시키고 좀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에 그 혁신위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거는 꼭좀 통과시켜 달라, 최고위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전날에 이거 거부하면은 민주당이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그랬죠. 협박을 했고, 박광훈 원내대표도 원래 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안은 모든 영장, 거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데 의원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정당한
그러니까 아까 영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꿔서 정당한 정당한 부당한 영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의원들을 좀 꼬셔가지고 일찬 우리가 이 특권 포기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좀 쇼를 하자, 뭔가 포장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것도 못 그러니까 하겠다고.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고교 소녀 맨날 이야기한 게 혁신위가 과연 허수아비냐 아니냐 그 이야기 많이 했고, 이게 뭐 친명 인사들 대부분으로 구성되면서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그리고 그 내로남불 정당 뭐 어떤 사법 리스크에 지금 처한 정당 요걸 갖다가 잠시 미봉책으로 피하기 위한 혁신이 아니었나 한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뭐그 전날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말은 했지만 결국 혁신이라는 게 거의 뭐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걸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괴력 같은 존재가 예, 돼버렸어. 김은경 위원장은 자기는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강변할지 몰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골백 번 이야기했는데 말은 그렇게 할수 있죠. 그거는 수십 번, 수백 번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구가 허수아비냐, 진짜 어떤 의미 있는 기구냐, 이걸 판단할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탄 국회, 방탄 대표, 방탄 의원, 이런 거 욕을 많이 먹고 국민들의 어떤 그,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과 보수층이 그 비난을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했다. 계속 우리 저희 고 교수님은 말했던 결론이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예. 셈이죠. 그러니까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출범할 때는 뼈를 깎고 가죽을 벗기는 쇄신을 그게 뭐죠? 통해서 한자로. 혁신이죠. 그게 뼈를 깎고 가죽 아니, 벗기는 뭐 게 한자로 뭐 사자성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을 거듭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은 1호 혁신안도 지금 이 부결이 돼버렸고 거부가 당했고 지금 2호 혁신안으로 내놓겠다는 게 꼼수 탈당 방지책입니다. 꼼수 탈당. 그런데 민영배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위장 탈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복당했고 김홍글. 그거는 이제 민영배는 혁신이 출범 전이니까 막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더라도. 지금 김홍걸이는 그러니까요. 부동산 투기로 그, 예, 부동산 탈당, 투기 예. 했죠. 탈당이요. 제명을 그때 받았죠. 일부러.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시 복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투기, 집이 뭐 3채인가 4채 된거 그것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벌금도 받았지 않습니까? 70만 원인가. 원래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금배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니까. 또 판사들이 또 그걸 또꼭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아, 그 주더라고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법원이 떨어뜨린, 그, 쥐락펴락 한다고 그랬어요. 아, 10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110만 원이나, 이건 뭐, 무슨 무슨 차이 차이가 있습니까? 있냐, 그러지. 그냥 판사가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90만 원. 80, 90은 잘안 합니다. 형을 선고할 때. 짝수를 좋아하더라고요. 80만 원. 그 다음, 마음에 안 들면은 120만 원. 100만 원잘안 해요. 그건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 욕도 많이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은, 어떤 국정에 책임을 지라고 한 사람인데, 이걸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쥐락펴락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분명히 어떤 그 개혁이, 진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도 사실상 이렇게 김홍걸이가 복당을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꼼수탈당 방지책을 내놓으려고 했다면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논평을 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 혁신위는 분명히 반대하고 그 사람이 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딱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아, 자꾸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가 이재명의 아바타다 이야기 나오는 게, 정말 그 저기 꼼수 탈당, 그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있었던 뭐 윤미향이라든가 이 탈당에 대해서 그거는 그 전에 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꼼수 탈당을 갖다가 의안으로, 의제로 삼으려면은 그 부분도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게 잘못됐다.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앞으로는 이 꼼수 탈당 하지 않겠다, 못하게 시키겠다 해야 되는데, 거기 이런 방구 없어요. 옛날에 했으니까. 유명 민영배라든가 최근에 또 나갔던 김남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다 그렇죠. 언급하면서 이런 건 예, 잘못된 것이고. 반성한다고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최고위에서는 못하더라도, 혁신위는 그런 걸 하라고 만든 게 혁신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거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김홍걸 의원 복당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에 불과하지, 그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전혀 우리는 그 의지 자체를, 그런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불호사님이 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이 우청에서 이런 것들이 거부가 됐고 그러면은 사실은 혁신위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그렇죠. 대표뿐이었거든요. 그렇죠. 공천권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아, 혁신위를 처음에 출범할 때 이름이든 역할 모든 것을 혁신위한테 전권을 이임하겠다. 그리고 혁신안이 나오면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여 안건이 다 지금 거부당하고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아, 했다가, 그 참말인 줄 알았냐고. 예. 그러니까 정권 준다고 하니까 그걸 뭐 참말로 알았느냐. 그런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말할때 예. 저는 안 믿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은 항상 두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전 말에 어떤 미사 여구 내지 뭐 법조인이니까 논리적으로 잘 하겠죠. 그런 걸 붙여 가지고 옛날 말이 내 진정이 아니었다, 이런 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사이다 발언을 잘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민주당의 혁신위를 만들면서 했던 진짜 혁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던지는 진짜 미사 여구, 양두구육, 이거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이번에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그게 통과 안 되고 이런 걸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 말도 쓰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아예 처음부터 혁신위한테 그런 권한도 주지도 않았고 겉으로만 줬다고 그랬지, 립 서비스 한립 건가?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원은 할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나는 기쁘다, 이 뜻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뜻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통과시킬 뜻조차도, 완전히 예, 포장용으로만 포장용으로만. 립 너무 서비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한지 몰라도, 저는 아니, 현실이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이력을 쭉볼때 이분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말도 할수 있고, 그다음 어떤 말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럴듯하게 했던 말들 전혀 믿지 않았다,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닙니까? 사실상 혁신위가 불신임을 당한 거거든요. 의원총회에서. 맞습니다. 예. 아무 그러면 유명무실한 기구란 게, 혁신위가 권한도 없고 예. 불신임까지 당했으면 왜 그가 있을 이유가 혁신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번에 특히 1호 안건, 불체포 특권, 국민들이 전부 다 바란 거네. 여야를 떠나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걸 갖다, 물론 헌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법 개정 사항이 그렇다지만, 그걸 선언적 의미라도, 그걸 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 혁신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은, 나 아무런 역할이 없다, 이제. 난 그러고 사퇴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있죠. 면은 살아납니다. 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판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중에 만신창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다. 그런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무슨
나름대로 욕심이 뭐 있나요? 비례대표 하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2년 어떻게 선거도 못 하고 왔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한 4, 5개월만 있으면 이제 비례대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한 9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맹폭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안 시킬지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라면 그때 공천, 그때 공천 과제 있으면은 저는 뭐 김은경 위원장은 비례대표 할것 같습니다. 1번 하지 않을까요? 1번은 좀, 여자를 우선 그러니까 1번을 주게, 여자에다가, 그 여자, 다음, 남자 예.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참신하고 예. 기득권이 아니고 파마자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출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있어서 아, 그런지,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례대표 하는 것보단도 교수하는 게 훨씬 더 명예로울 텐데요. 국회에 가서 할게뭐 있습니까? 나팔수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할 역할이 거의 없을 것 그래도 국회의원 같습니다. 한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이 유쾌한 결별, 뭐 이런 분당 얘기도 했고, 그동안 지도부한테 되게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화가 팍 남아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까불어? 하면 해갖고 항명을 엄중 해야죠. 경고로 징계 조치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아니,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말도 못하게 하냐?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조치에 대해서도, 뭐가 그리 캥기는 게 맞냐? 어? 그러니, 이 방패 정당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해당 행위 3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김영주 부의장인가요? 하고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 뭐 송영길 전 대표를 하면은 조금 그 아유 전 대표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네? 이렇게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 같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박병석 전 의장 빼놓고는 최다선이죠. 5선이니까. 5선입니다, 5선.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 뭐 미스터 쓴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미스터 쓴소리죠. 아, 그 그래도 뭐라 제일 쓴소리 하는 분이 누굽니까? 뭐 그런 분들이, 김혜영 전 예. 아, 최고위원도 김혜영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고, 원외고, 유인태, 그분보다도 더 오히려 그래요? 이상민 의원이 더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어떤 공고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이건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 해제명 행위죠. 이건 해당이 그렇지, 아니고 제명이죠. 오히려 이상민 의원의 그거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발언들이었는데 이걸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의원 그랬잖아요. 공산당이냐, 공산주의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완전 이재명을 성악화하고 사당화하고 있다. 그 그러니까 얘기예요. 링컨의 뭐 국민의 양, 국민의 양, 국민의 정부 그랬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이번에 이상민 의원 이 징계 그걸 보면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이재명을 뭐에 의한 정당이다. 아까 혁신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아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이제 한 8단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9단까지는 좀 남아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장악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오선 의원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아그차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 이재명이가 김정은이냐 뭐 이런 식인 그러니까요 그 말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뭐 비판이라든가 쓴소리 이런 걸 당내에서 야당이라는 게 원래 당내에서 백가쟁명의 소리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게 과거 그렇죠 YS도 그렇고 DJ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그게 당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죠 예. 모습이거든요. 일사불란하면 그때는 이제 민정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예, 그렇죠. 일사불란했죠. 언어가 예, 있어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 그, 예, 알겠습니다. 공천권 딱 들어지고, 그런 당인데,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천권만 틀어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항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상민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예? 공천권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또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공천을 이재명이가 하느냐? 공천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여론에 의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당은 망하는데 자기가 죽을 일을 하겠느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탁. 그러니까 역시 오선 원다운 그러니까 그 경륜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중량감 있게 말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못 참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혁신이 해서 겨우 하는 게 어떤 징계하라 뭐 이런 정도 예, 해당의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던가요? 예. 예, 그 참 더불어민주당이 앞에 민주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민주자를 떼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이 예측한 대로 예, 결국 있습니다. 혁신이가 들러리 혁신이로 끝나고 그 혁신은 결국은 포장용 예. 이재명 방탄용 그리고 혁신으로 내년, 끝나는구나 내년 공천용 예. 예. 그렇게 결론을 예.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제가 했다고 그럽니까?